나 귀여워? 너 안 귀여워. 앞에 봐.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 찾으래요. 해봅시다. 제목이 어딨니? 뭐라고요? 제목이 어딨어? 제목은 뭐예요? 제목이 어딨냐고. 가르쳐 드릴게요. 잘 보세요. 퍼스널 에듀 왜 왔어? 왜 왔냐고요? 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왔어요? 수업 들으러. 네, 그쵸. 수업 들어서 뭐 하게요? 공부 잘하러. 네, 공부 잘하려고. 공부 잘하려고. 보통 고1들이 대학교 목표를 높게 잡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직 이제 반에서 몇 등 정도에 어떤 대학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감을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고1 때는 의예과 간다고 했어요. 서울대.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담임 선생님이 그때 비웃지 않으셨어. 되게 진지하게 들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공부를 잘하겠다라는 부푼 꿈을 안고 학원에 와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단어 시험 보면 42개씩 틀리고 그럽니다. 퍼스널 맞았으면 41개예요. 41개씩 틀리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적을 시원하게 말아먹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아먹진 않죠. 뭐가 중요한 거죠? 모든 학생들은 다 뭔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 채로 옵니다. 그게 심지어 엄마가 됐건 아빠가 됐건 옆집에 엄친아가 됐건. 근데 그 원인이랑 결과가 있을 때는 결국엔 뭐가 중요한 거야? 결과가 중요한 거고, 그래도 저는 학원에서 유의미한 경험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학원은 너가 유의미한 경험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린 앞으로 이 인과관계에서 이렇게 보는 습관을 들일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는 습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As a result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As a result. 걔는 일반적으로 뭐 해야겠다? 난 리스크를 줄여야겠다. 리스크를 줄여야겠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불편해해요. 리스크. 굉장히 하이 리스크를 떠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 고객들은 리듀스를 하려고 하죠. 뭐를요? 리스크를 최대한 리듀스 줄이려고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고객들은 추가적인 정보를 모을 수 있다. 온라인 리서치 나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친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뉴스 기사 읽을 수 있고. 내가 이제 그 기분 좋은 토요일이야. 토요일 저녁에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음식 배달 음식 시켜 먹으려고 배달의 민족을 딱 켰어. 그런데 이제 그 배달 온 음식이 개 맛대가리가 없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게 돈 날린 것보다 더 아까운 게 뭐예요?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이 시간을 날린 게 더 크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고객들은 보통 소비자들은 하이 리스크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뷰 같은 거를 꼼꼼하게 보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려고 이거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 제목은 얘라고요. 했어요? 응? 인과관계에서 과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그럼 정답 몇 번이야? 그럼 정답 5번이야? 안정구매. 리스크를 줄이려고 한다. 했어요? 5번. 내가 일단 돈을 갖고 있으면 그 돈을 쓰면서 최대의 효용을 뽑아내려고 하는 게 커스터머잖아. 응? 만족감을 최대한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이제 만족감을 최대한 뽑아내야 되는데 얼마 못 가서 막 산 쿠션이 깨져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쵸. 아, 경험담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객들은 추가적인 정보를 모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얘는 더더욱 중요한 게 아니야. 바이 플러스 동명사는 수단이거든. 수단이야. 얘는 그럼 더더욱 중요한 게 아니야. 뭐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어쩐다라는 거니까 뭐뭐 함으로써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다 넘버링 맥에서 날릴 수 있어. 첫 번째, 온라인 리서치 한다. 네이버에 쳐본다. 인스타에 쳐본다. 장기동 맛집, 장기영 맛집. 그 다음에 이제 뉴스 기사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친구한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한테 상담도 받아요.
나중에 이제 직장인 되시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달이거든. 그런 게 있습니다. 세무사에서 이제 연락해가지고, 근데 그 세무사도 어떤 세무사가 좋냐 찾아보고 이제 막 지인 소개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은 또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요. 뭐 함으로써? By the same brand. 똑같은 브랜드 상품을 구매해요. 얘도 예시네. 어? 내가 저번에 샀던, 내가 저번에 did, 대동사, 샀던. 디드는 그럼 뭐 대신해서 쓴 거겠어? 바이의 과거형이니까 보우트로 바꿨을 수 있겠죠. 내가 저번에 샀던 그 똑같은 브랜드를 또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음식집을 이런데 저런데 다 가보는 것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가서 맛있었던 데를 계속해서 간다라는 거야. 카마 찍고 ING 분사고면 뭐라고 생각하면서 이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적어도 만족스럽긴 할 것이다. 뭐만큼 만족스러울 것이다? 내가 저번에 구매했던 것만큼은 만족스러울 것이다. 얘들아 잘 봐. as 원급 as 나왔으니까 첫 번째 as 날리고 두 번째 as 앞에서 끊으라 그랬지. 이 as는 내가 양태의 as라고 해서 뭐뭐만큼 뭐뭐처럼이라고 해서 가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게다가 어떤 고객들은 아마 뭐를 이용하다, employ, 이용하다, 고용하다만 알지 말고 이용하다. 뭐를 이용할 거냐면 간단한 결정 규칙 같은 것들을 이용할 거예요. 근데 그 간단한 결정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좀 더 안전한 선택이라는 result in, 결과를 내다. 결과를 내는 그런 것들을 이용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가 예시네. 그럼 지금부터 더더욱 읽을 필요가 없지. 예시니까, 제목 찾으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아마 가장 비싼 그 오퍼링을 구매하거나 아니면은 광고가 개만이 되는 그런 것들을 살 겁니다. In the belief that, 뭐뭐라는 생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결국엔 이 브랜드가 광고를 이렇게 많이 때리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브랜드보다. 광고에 돈을 그만큼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이어 퀄리티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두 문제하고 끝납니다. 4-1, 4-2 푸는데 3분 드립니다. 네, 물을 너무 빨리 먹은 것 같아요. 왜? 약 줄까? 아니에요. 탈 것 같아요.
시대에서 여전히 많은 뭐를 유지하는 거야? 서식지라고 하기에는 뭔가 알을 거기에 넣어야 하고 타워. 물 주변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제너럴을 고를 수 있어. 타임. 유대관계를 항상. 4-1번이었습니다. 타이 알아놓으세요. 타이가 묶는 거잖아. 여러분들이랑 나는 묶여있어 안 묶여있어? 묶여있어요. 고마워 멘치야. 고마워 영원아. 고마워 예수야. 고마워 소영아. 고마워. 4-1번이었습니다. 4-2번 가겠습니다. Demand. 신선함에 대한 수요라고 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대요? 몰라요. 뒤에 보니까 신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용되지만 잘 봐. 안 중요해. 카마까지. 카마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while이 문대에 나오면은 뭐뭐 이지만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뭐 이지. while절 나오고 뒤에 주절 나오면은 주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while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신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어떤 용어로서 사용되냐면 뭔가 음식 마케팅할 때 자연에 대한 뭔가 보답 같은 거의 일부로서 사용됩니다. 신선해요. 신선해요. 이 소고기요? 방금 죽인 거예요. 신선해요. 이 계란이요? 방금 나온 거예요. 신선해요. 베어그릴스 뭘 더러워요? 개맛있게 먹을 거면서. 베어그릴스는 신선함의 끝판왕을 보여주죠. 강에서 연어를 잡아가지고 살처럼 뜯어먹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뭔가 정말 신선함, 자연과 가까운 용어로서 사용되긴 합니다만, 근데 the demand for year round, 1년 동안의 그 신선함의 공급에 대한 수요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만들어내는가 봤더니 such as soft fruits, 뭔가 신선한 과일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신선한 과일이라든지, 에? 아니면 이제 뭔가 외국의 야채나 채소 같은 것들, 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뭐로 이어졌는가 봤더니 has led to 뭐뭐로 이어지다. 뭐뭐로 이어지다. 인과관계지. 신선함에 대한 수요가 있어. 그러니까 1년 동안 신선하게 먹고 싶은 거야. 1년 동안. 1년 내내 year round 1년 동안 신선한 상품에 대해서 공급을 뭔가 해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가 뭐로 이어졌는가 봤더니 널리 널리 사용되게 되었대요. 뭐가요? use of hot house. 온실, 온실 같은 거 이제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추운 날씨, 겨울에라고 하더라도 따뜻하게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increasing. 뭐로 이어졌어요? 증가하고 있는 reliance. rely, 동사, 의지하다, 의존하다의 명사형이죠. 얘는 의존이네요. 의존. 점점 더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어디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대요? total quality control. 그 전체의 품질 관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의존도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체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겨울에도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잘 먹을 수 있을까요? 관리를 어떻게? 뭔가 이제 온도, 기온 통제라든지 온도 통제라든지 아니면 살충제 같은 것들을 쓴다든지 예시지 지금 다. 컴퓨터, 인공위성에 기반한 로지스틱스, 물류, 물류, 로지스틱스, 물류. 물류가 뭐예요? 택배요, 택배. 쿠팡.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면서 점점 더 이제 이런 것들에 의존한다는 거 전반적인 품질 관리요. 그 다음에 신선함에 대한 수요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에 기여했느냐? 이거 컨트리뷰트 2도 잘 봐, 얘들아. 컨트리뷰트 2가 뭐뭐에 기여하다야. 뭐뭐에 기여하다가 무슨 말이냐면 앞에 게 원인이고 뒤에 게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 레드 2랑 똑같은 말이지. 근데 앞에서는 레드 2라고 써놓고 리드 2라고 써놓고 왜 여기서는 컨트리뷰트 2라고 써놨어? 동어 반복 회피. 영어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싫어해요. 마치 저처럼. 뭐라고요? 얘들아 단어 좀 잘 봐. 단어 좀 잘 봐. 난 또 토요일에 그럴 거야. 또 단어 좀 잘 봐. 다음 시간 예언 하나 해볼까요? 단어 시험 또 못 본 학생 또 있겠죠? 저 그럼 토요일에 단어 시험 잘 봐야 돼요. 왜요? 끝나고 약속 있어서. 네, 잘 보세요. 단어 시험 그러면은 이제 그 또 못 보면은 또 이제 그 단어 시험 못 본 학생은 나를 빤히 쳐다보고 또 웃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저는 또 하 이러겠죠. 그러고 나서 잔소리를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선함에 대한 거는 또 뭐로 이어지냐면 걱정으로 이어진대. 뭐에 대한 걱정? 뭐요? 단어 쪼개봐. 웨이스트가 뭐예요? 쓰레기요. 그럼 이거 뭐라고 읽어요? 쓰레기. 쓰레기 음식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라고 해요.
쓰레기 음식이랑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다 예시 아니야? Use of past before 이런 것들 써요. Sell by 이런 것들 써요. Eat by 이런 라벨 같은 것들을 붙여놔요. 이게 이제 뭐 하냐면 has legally 합법적으로 허용했다라는 거야. 어떤 기관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캠페이너들은요 have exposed a scandal 어떤 스캔들을 노출시킵니다. 스캔들이요. 어떤 스캔들이요? Overproduction 괜히 생산을 오버 많이 해가지고 쓰레기를 만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노출시킨대. 누가? 캠페인 운동하는 사람들, 뭐 운동하는 사람들, 음식물 남기지 맙시다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보기 좋아. 응? 전혀 안 남긴다고 이런 것도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제 음식물 남기지 맙시다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 얘들아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예시가 되는 거겠죠. 뒤에 얘가 누군데? 얘가 쓰레기 반대에 운동하는 그 글로벌 밴드. 밴드가 뭐예요? 모임이에요. 기타 치고 그런 게 아니라 모임이에요. 모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얘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With freshly made, 신선하게 만들어진 샌드위치 와 함께 굉장히 주문을 과도하게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표준 관행이 되어버렸다. Standard practice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표준적인 관행이 돼버렸다. practice, 실천, 연습하지 말고 관행. 관행. 표준 관행이 돼버렸다. 요즘 다 신선함, 신선함 하니까 이제 뭐해? 안 신선하면 안 먹고 버리려고 한다고. 어디 부분에 있어서요? Across the retail sector. 소매 부분에 있어서요. 소매가 뭐예요? 한두 개씩 조금씩 판매하는 게 소매야. 도매는 뭐예요? 도매는 B2B예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예요. 뭐예요? 사업체가 기업체한테 공급하는 게 B2B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고객이잖아. 우리가 가서 먹는 건 B2C라 그래.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라고. 경제 관련해서 배우실 거예요. 진짜 해. 난 좋아해. 해리 아니라 상식입니다. 소매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소매점이 뭐예요? 대표적인 예시로. 니네 아까 갔다 왔던 세븐일레븐. 편의점 다 소매점이죠. 거기 가서 기업이 단체로 사갑니까? 그렇지 않죠. 소매 부분에 이제 있어. 뭐 하기 위해서? The appearance of empty shelf space. 빈 선반이 없게끔 하려고 하잖아 이제. 재고 메꿔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로 이어져? 빈 선반이 있어 보이면 뭔가 아 얘네 장사 안 하는 애들이구나 고객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빈 선반이 없게끔 하려고 이제 어떻게 해요? 과대 주문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뭐로 이어져? 많은 부피로 이어져. 쓰레기 많은 양으로 이어져. 언제? 공급이 뭐를 앞설 때? Exceed 형광펜 앞서다. 수요를 앞설 때요. 공급이 수요를 앞서면 그럼 상품이 그만큼 더 남아 돌겠지. 그럼 이제 그만큼 뭐가 생겨? 그게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잖아. 응? 편의점 그거 이제 그 남는 거 있잖아. 폐기 그런 것들 말하는 거겠죠. 폐기 상품이 발생하면 원가의 손실을 누가 부담해요? 점주랑 본사가 나눠서 부담합니다. 변호사요? 그럼 4-2번의 정답은 몇 번이야? 지금 뭐가 안 좋다는 거야? 얘들아 신선함에 대한 수요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지. 그럼 신선함에 대한 수요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 좋다고? 누구한테 안 좋다고 했어? 음식한테. 누구한테? 음식한테.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환경 문제. 그쵸.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네, 환경적인 비용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2번은 왜 안 돼요? 2번 worse는 악화시킵니다. 뭐를 악화시켜요? 전 세계 기아 문제를 악화시켜요. 누가 못 먹는 애들이 더 힘들다고 그랬나? 그 다음에 3번 C번 bring about 형광펜 동의어 써놔. 동의어 cause 유발하다 야기하다. 뭐를 유발하고 뭐를 야기한대? 기술적인 발달을 가져온대요. 웃기시네. 4번 영양과 음식의 퀄리티를 개선시킨다? No. 5번 diversify. 얘들아 우리 diversity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성이라는 명사인데 diversify라고 하면 얘는 다양화하다야. 뭐를 다양화해요? 지역 식단을 다양화해요. 안녕히 가시고 정답은 1번이요. 4-2번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그 토요일부터 내신 대비 체제로 들어갑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수업 끝나고 바로 가고 싶으시면 그 수업 시간을 집중하지 않으시면 바로 못 가실 겁니다. 시험 보고 통과 못 하시면 못 가십니다. 단어 시험뿐만 아니라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네? 그날 진도 나갔던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약속 있는데요. 일요일에 잡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이번 내신 대비 한번 잘 해봅시다.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단어 범위는 1부터 5까지입니다. 네.